안녕하세요. 이젠페스트 캐릭터 디자이너 최영환입니다. 네, 오늘은 벡터 이미지와 비트맵 이미지에 관련돼서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픽셀이라고 하죠. 이제 픽셀의 어떤 한칸한 칸의 색깔들의 지정값이 고유의 지정값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지정값들이 한데 모여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벡터의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서 하나의 이렇게 색깔의 값을 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이 이제 벡터 이미지고요. 이제 이두 가지가 이제 활용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비트맵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포토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인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제 비트맵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벡터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는 프로그램 자체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고요. 뭐 코럴 드로우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래시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제 플래시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제작을 할때 쓰는 프로그램들인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벡터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들을 한번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간단하게 구별을 해서 보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켜져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제 펜, 그다음에 펜 시작점에서 쭉, 이런 식으로 시작점에서 쭉 다시 시작점으로 가서 이제 하나의 끝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이 이미지가 하나의 이렇게 색깔, 이렇게 그냥 쭉 색깔이죠. 자, 돋보기를 클릭을 해서 쭉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쭉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선이 매끈하게 떨어지죠.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깔끔한 작업들, 얼만큼씩을 키워도 충분히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벡터 이미지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 작업을 할때 깔끔하게 떨어져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포토샵 파일이 이제 열려 있는데요. 이제 포토샵은 한번 브러쉬로 선들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이렇게 브러쉬로 쭉 선을 그었을 때, 자, 돋보기 클릭을 하시고요. 한번 쭉 크게 확대를 해보면, 아까 일러스트레이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하나의 어떤 네모 픽셀이라고 해요. 이거를 하나의 네모를 이렇게 하나의 픽셀이라고 하고요. 이 픽셀들이 고유의 지정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얘를 누르면 지금 오른쪽에, 또 얘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각각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값이 이제 한데 모여서 이미지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 줄여놓으면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키웠을 때 이미지들이 깨지고 안 깨지고의 차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조금은 비트맵과 벡터 이미지가 조금 쉽게 정의가 내려졌는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비트맵, 벡터 이미지, 뭐 이걸 뭐 굳이 알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작업을 하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알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 이제 이게 픽셀이고, 뭐, 아, 이런 것들을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는구나. 아, 이게 뭐 일러스트레이터고, 아, 이렇게 아무리 키워도 깔끔하게 나오는구나. 아, 이게 벡터 이미지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거에, 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디자이너, 뭐, 이렇게 구인을 할때 어떤 업체에서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느냐, 뭐 구분을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면접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